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규제 라온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또 강남의 핵심 어디예요? 아 물론 압구정도 있고요. 우리 강남 학부형들이 좋아하는 대치동도 있지만 또한 우리 또 뭐예요? 직장인들의 꿈 노망. 여기 강남역입니다. 여러분들 강남역 이 뒤쪽 라인에 5번 출구 쪽 이 뒤쪽 라인에 뭐가 있다? 예, 여기 우성 5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번 비춰보세요. 예, 여기 이제 이 강남역 뒤쪽에 몇 개 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오래된 아파트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가격 분석 한번 해볼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게 뭐 복도식이고 계단식이고 주차장이 뭐 협소하고 주차장이 좋고 여기 뭐 4배이고 3배이고 어떻게 화장실 한 개가 두 개고 구조가 어떠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요 실거주 목적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석 요인들이고요. 우리 같은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투자 아닙니까? 투자자? 그러면은 그런 실거주 목적 요인을 채우는 그런 요인들 말고 정말 투자적인 관점으로 이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투자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접근한다는 그런 방법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책에 나와 있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님이 계신다고 하면 뛰쳐나오세요. 그리고 그 책을 덮으세요. 잘못된 것이 명백하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다? 마지막에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그 마지막 한 가지 가격 분석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격 분석만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이게 뭐가 대체 뭐가 필요한가요? 뭐 이걸 샀는데 10억이 올랐어. 뭐 그러면 뭐 복도식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뭐 지하주차장이 있고 없고 뭐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그런 거는 절대 머릿속에 불필요한 요인들이니까 그냥 바로 삭제 버려주시고요. 제가 딱 가격적인 요인 그냥 바로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른 거 거두절미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겠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즘에 최근에 뭐 한 13억대, 14억대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요. 또 나와 있는 매물은 15억 정도 23평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15억짜리를 사야 되느냐? 16억짜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 어찌됐든 난 이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럼 가격이 이렇게 15억, 16억 나왔는데 실거래가는 더 싸게 거래가 된 바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대체 얼마에 사시겠냐고요. 그럼 이건 대체 그러면 미래가치는 어떻게 돼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 어떻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매수를 하겠다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현재 가치를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처음 보는 매물을 저와 함께 한번 보시면서 사겠다 말겠다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물론 이 아파트 한번 돈이 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가정 하에 한번 바라볼게요. 이게 매물 15억 현재 가치로 계산해보니까 14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14억 5천만 원. 근데 얼마에 사셔야 돼요? 15억에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그것부터 한번 보자고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준가, 적정가 14억 5천으로 딱 잘라냈는데 5천만 원 비싸잖아요. 우리는 기준가, 적정가를 왜 어렵게 이렇게 막 가격 분석을 해서 수치화 시켜서 알아내는 거죠? 그거보다 더 싸게 살려고. 그럼 얼마에 사는 게 좀 좋을까요? 최대 기준가 그 정도에 사는 게 가장 좋고 그거보다 더 싸게 사면 더욱이나 좋죠. 그래서 한 14억에 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14억 5천 딱 이 정도 사이
그러면 미래 가치는 내가 한 14억에서 14억 5천에 사고 미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까지는 안전하게. 그러니까 제가 미래 가치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뭐 엄청나게 그냥 막 펌프질해서 이렇게 기대하는 수익이 아니라 정말 보수적으로 확실하고 안전하게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의 100% 가능성에 가까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투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딱 얼마 올라가느냐? 18억 5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18억 5천만 원. 예. 기대 수익은 금액으로 따지면 18억 5천. 그러면 딱 답이 나왔죠. 얼마요? 14억에서 14억 5천에서 18억 5천. 얼마인가요? 약 4억 원이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내가 매수를 했을 때, 4억, 이 아파트를 매수를 했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은 4억 원. 그 정도의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전세가가 얼마예요? 23평 기준 14억에 산다고 했을 때 전세가는 약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7억. 그러면은 내가 자본금 얼마? 아, 이런저런 취득세 여러가지 세금 다 빼고 순수하게 갭만 봤을 때 약 한 7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많으면 7억 5천. 7억에서 7억 5천 정도 있을 때 우리가 기대 수익을 18억 5천만 원까지. 여러분들 투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어찌됐든 이 한 아파트만 봤을 때요, 어쨌든 내 가용자금이 한 7억에서 7억 5천 있을 때 이걸 투입했을 때 어쨌든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이게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거의 올라가는 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올라가는 폭이 5천만 원이다.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당연히. 예.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어느 정도 일정 내가 기대하는 수익 그 이상 올라간다고 계산이 나왔으면 당연히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걸 스스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재밌죠? 쉽죠? 부동산 투자가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내가 들어가는 비용, 총 가용자금 7억에서 8억 정도 이 사이에 이 금액을요, 내가 이 아파트에 투자해서 한 4억 정도 수익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이 가용자금 8억 정도, 7, 8억 정도를 다른 데 비교해서 더 기대 수익이 한 5억, 6억 정도 되는 거를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비교군을 비교해서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다들 아시겠죠?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이거를 가격 분석을 누구만 할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 전업으로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이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공식 법칙을요, 이 부동산 투자의 기재 라온이 발견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가지고 이 전국구를 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 집중해서 정말 가성비 좋은 내 투자금별로 모든 지역들을 다 파헤치고 교육하고 그 교육하는 방식, 계산하는 방식, 정말 부동산 투자를 너무나 쉽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 운명을 바꿔주는 그런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오세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부동산 모르겠다고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전환점, 제가 뭔지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거든요. 예,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전화해서 뭐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 예, 마음껏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같이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요즘에 급성한다고 다시 발병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뭐예요? 방송 건물 저거. 아, 예. 항상 건강 아무튼 조심하시고요. 저 앞에 보이는 저 화려한 빌딩 보이시죠?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또 강남역 근처에 있는 이 우성 아파트 바로 5차 단지 옆에 있는 삼성전자. 이 우성 5차 아파트 옆에 있는 삼성 본사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와, 멋있죠? 옆에 삼성 건물이에요. 여기 또 고위직 연봉이 높으신 분들도 여기 많이 거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또 신축 아파트 레미안이 있고요. 그래서 또 다음 편에는 또 다양한 지역에 또 좋은 투자 물건, 또 여러 가지 아파트, 또 갖고 싶은 아파트, 또 투자금별로 각종 여러 가지로 정말 궁금증을 싹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항상 관심 있게 영상 보시면 좋아요 막 눌러주시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